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한 지난 시즌에는 개막 보름 만에 1강 체제를 굳혔습니다. 이번 시즌 출발은 좀 어떤지 그리고 우승 전선에는 이상이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즌 초반으로 좀 돌아가 보는데요. 지난 시즌에 중하위권을 기록한 팀을 상대로 개막 후에 8경기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좀 믿었던 선발 마운드가 불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. 그 선발 투수가 3펀치까지는 괜찮아요. 헥터 노에시와 양현종 그리고 패틴 선수까지 이 3명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런데 4, 5선발이 문제죠. 기존의 4선발 자리가 임기영 선수의 자리였어요. 임기영 선수가 지난해 8승을 올리면서 4선발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해줬거든요. 네. 그 임기영 선수가 어깨 미세한 통증으로 빠져있고 4, 5선발 자리를 이민우와 정용훈 선수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 아무리 따져도 좀 무게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이전에는 4선발까지 잘 돌아가고 5선발이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승리를 챙겨주는 그런 굉장히 좋은 패턴이 이어졌었지만 올해는 그러질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선발진에서 4, 5선발이 나올 때 매치업상에서 밀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. 개막하고는 진짜 다 KT, 삼성, LG였거든요. 네. 조금 대진운이 좋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좋은 대진운에 비해서는 뭐 좀 결과는 반반밖에 못 했으니까. 근데 그 이후에 넥센도 잡고 갔을 때부터는 또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그리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아마 기대 심리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기아라면 뭐 처음부터 딱 독주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. 그런 느낌이고 또 이래 경기들을 분석해 보면 점수 많이 내서 이길 때도 있고 그냥 0점으로 져버릴 때도 있고 이렇게 네. 막 롤러코스터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렇다고 내가 크게 투수력이 문지 말씀하신 것처럼 1, 2, 3선발은 그럭저럭하고 있고 또 중간 선수도 되게 좋아요. 지금 보니까 임창룡도 잘 던지고 뭐 다 좋은데 뭐 타자들이 또 잘 칠 땐 잘 치다 못 칠 땐 못 치고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저는 기아는 자리 잡을 거다. 그 4경기 앞에 개막 그 4승 4패 할 때는 약간 기대치 때문에 그런 거지. 결국은 뭐 기아가 앞으로도 독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. 지난 주말 하는 거 4연승 하는 거 보면서 네. 결국은 기아구나.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기아를 역시나 올 시즌도 우승 후보로 뽑았는데 뭐 1, 2, 3 선발의 막강한 그런 뭐 위력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저는 결국은 기아도 막강 타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승 후보로 뽑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헥터, 양현종, 패틴 이 세 명의 선수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석점에서 넉점까지는 실점을 해요. 근데 기아 타자들이 그거 이상의 점수를 뽑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아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제 생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아는 앞으로 주전 선수들에 대한 그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올 시즌 내내 네. 지난주에 또 이 불의의 사고가 나왔죠. 아파요. 이범호 선수가 또 손가락 맞았죠. 그 실금이 가면서 또 네. 재활군으로 내려가게 됐고 이런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은 기아는 올 시즌도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, 저는. 네, 뭐 곧바로